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은 아직 개봉을 안 한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할 겁니다.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 시사를 이제 했는데 네. 제목 그대로 로맨스인 건 분명하나 네. 사실은 인간관계의 감정선을 잘 담아낸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또 재밌게 표현한 영화여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갔는데 굉장히 흡족하게 돌아왔던 기억을 조은지 감독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영화인데 그 감독님이 그냥 영화 대사나 중간중간에 대놓고 얘기해요. 이 영화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끊임없이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유승룡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고 40대, 50대 남자 주인공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것만 같은데 감독님이 여자 감독님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 감정을 잘 다뤄낸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첫 번째 유승룡 씨가 연기한 김현이라는 뭐 메인 주인공이죠? 네네네.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의 찌질함의 모든 것은 가지고 있는 정가는 역할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네. 7년 동안 작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훌륭한 신예 후배들은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초조함을 느껴 하죠. 실제로 대학교 후배가 외국에서 상을 받냐 안 받냐 이제 그런 어떤 상황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제 본인과 계속 비교가 당하고 작가님하고 이제 후배 제자들이 부르는데 나를 부르겠지 당연히 하고 쳐다보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나는 작가가 더 이상 아닌 느낌? 교수인 네. 느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이제 한물간 퇴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나이 때 중년의 위기? 라는 위기? 이런 걸 잘 좀 표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무시를 당하고 너 책 안 내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나를 작가 취급 안 하고 그렇죠. 가정적으로도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또 기러기 신세가 되어서 혼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죠. 그 집이 정말 쓰레기장처럼 나오는데 계속 회피하면서 낚시나 다니고 있고 맞아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회피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는 순간 찌질함과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작가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재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열등감을 느끼고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사실 접근을 하죠. 자기의 이제 작품을 봤냐라는 얘기를 할 때 등단도 못한 놈이 무슨 작품이야. 네가 한 건 습작이야. 그렇지. 너는 작가가 아니야.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이 선 넘지 마. 그렇지. 넌 아직 이 선에서 네. 나랑 얘기할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야. 아니고 내 작품처럼 사실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진 않았다. 그래도 공동지필로 네. 가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양심은 있는 캐릭터예요. 평범하면서도 재능이 있고 하지만 그 재능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중년 남자를 잘 표현했어요. 영광의 순간을 놓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만 제일 불안한 건 자기 자신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순모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쵸. 영화나 이제 만화에 보면은 항상 2인자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예요. 김연아하고 같이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작가로서 재능을 꽃피우진 못했고 출판사를 차리고 이제 김연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나의 어떤 생활고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김연이면서 동시에 나한테 가장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인 거죠. 김연의 전 부인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네. 사랑도 사실은 빼앗긴 사랑도 적이 있고 뺏기고 네. 재능에서도 밀리고 뭔가, 네. 박탈감을 가졌던 적이 있는 캐릭터인데 하지만 김연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큰 그렇죠. 네. 순모라는 캐릭터 연기한 김희연 씨가 저는 야 이런 연기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좀 느꼈는데 대사 중에도 나오죠. 생긴 건 누아른데 하는 짓은 로맨틱하다. 내가 볼 때 감독님이 네. 느껴서 그걸 쓰신 것 같아요. 노린 것 같아요. 약간. 항상 누아르에서 악당 네.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김연 씨가 연기한 순모라는 캐릭터와 미애라는 캐릭터의 비밀 연애 같은 것들이 옛날에 놓쳤던 첫사랑에 대한 그 아련함 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김연에 대한 열등감에 어떤 발로랄까? 바람피다 걸려서 미애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미애를 자신의 여자로 취함으로써 그건 김연에 대한 열등감을 좀 본인이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함께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먼저 김연 얘기 던져놓고 미애가 계속 김연 얘기를 하니까 여행 가서 계속 싸우고 승질내고 삐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제 사랑만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등감이 또 다른 도화선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쨌든 감정을
이 양반이 술 취해가지고 그치 막 뭐, 사랑한다 했다가 나쁜 새끼야 뭐 이랬다가 이제 그거를 가볍지 않게 엄청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그 엄청난 감정들을 그 순간에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건 친구 등쳐먹고 친구 곁에 피 빨아먹으면서 삶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네가 비참하면 난 얼마나 더 비참하겠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미애라는 캐릭터도 재밌어요. 굉장히 쿨하죠? 쿨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쿨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캐릭터. 순모가 이제 김현 얘기를 잠깐 꺼냈을 때 아닐 거야, 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애정이 있는 거고 아들 성경이가 뭔가 사고가 났을 때마다 김현을 찾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의 어떤 매개체? 네, 매개체인 것이고 김현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은 이혼을 한 거예요. 이들의 관계가 모두 수면 위로 땅 터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자기의 태도를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때 자각을 했을 것 같고 애정도 남아있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김현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본인이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강하고 쿨한 캐릭터가 처음으로 이제 애잔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제 순모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너 우리 관계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이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캐릭터가 자기 속 얘기를 좀 처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스쳐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 부인으로 나온 류현경이라는 캐릭터도 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들 소개하는데 안 나와서 저는 좀 놀랐었는데 워낙 연기를 탄탄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오나라 씨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 두 번째 부인으로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데 김현이 아직 그 첫 번째 부인에게 애정이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결정을 하죠. 두 번째 부인도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 나와 바람을 폈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현재 나와 살고 있다 했을 때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늘 의심하고 애정이 남아있는 건 눈치는 챘을지 몰라도 실제 애정 행각이 있었다는 얘기에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렇죠. 네. 일단은 성경이는 명대사들을 많이 남긴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는 다 얘가 쳤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성경이 대사들. 뭐 아빠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 엄마랑 바람 피냐? 우린 모두 그때 알죠. 아 둘이 부부였어? 약간 이런 걸. 일단 시작부터 대사가 죽여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왜? 그랬더니 나 임신했어. 그때 성경이의 당황스러운 표정. 우리는 안 했잖아. 한 적이 없는데? 니애 아니야. 그러고 바로 쿨하게. 좀 불쌍한 애로 나왔는데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있기가 어렵죠. 이혼 후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연애 대상이 아빠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건강하게 밝게 자라내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요만하면은 요 환경에서 나쁘지 않게 컸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부모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아무도 못 해주고 그쵸? 있는 상황에서 이 정원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성경이가 유일하게 좀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 역할을 이웃집 정원이라는 아줌마가 해준 거죠. 우연히 만난 옆집 누나, 옆집 아줌마. 그 옆집 아줌마도 재밌고 독특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었지만 로맨스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맨스보다 약간 브로맨스에 가까웠는데 애정, 그 다음에 관심, 그리고 함께 자기와 시간을 보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원에게 더 애착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죠. 뭐 항상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말레나에서 모니카 베루치 같은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배우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항상 어디에 계셔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극 중에서도 정원이가 어떠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정원이는 사실은 잃어버린 순수성 그러니까 혹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순수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거기서 찾고 있지 않았나 이런 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정원이 또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캐릭터라는 거죠. 본인이 나 배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서 뭐 대사 연습을 한다는데 결국 성경이가 확인한 거는 배경처럼 깔려있는 엑스트라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에서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관심을 갈구하지만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필요한 순간에 둘이 만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가 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가 정원이에게 뭔가 기댈 수 있었다면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성경이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정원이도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장면 한번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좀 전에 쭉 얘기를 했는데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 영화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한 대사가 장면이 그거 아까 얘기한 임신했다 우린 한 적이 없는데 니에 아니야 뭐 이 장면 와 이거 감독님 짱이네 쿨하게 시작하네 그게 되게 재밌었고 저는 이제 순무가 이제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대단한 배우가 나오시는데 그쵸. 그분이 이제 울면서 X다라고 하는 최고 최고 그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치 예, 그 연기거든요 연기 톤이거든요 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예, 단 한 컷으로도 모든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예, 애정하는 배우님입니다 예. 그분이 사실은 또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렇죠 예, 열등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릴 거야 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도 다루는 것도 보여주고 진짜 그런 역할은 그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마치 양아치 연기는 유승범 씨가 최고인 것처럼 네, 궁금하시면 꼭 보셔야 돼요 영화 거를 해소하십시오 꼭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화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갔기 때문에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네. 근데 주요된 인물 6명의 관계를 쫓아 가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전개도 좋고 주제의식 확실하고 정말로 영화 끝나고 나서 6명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도 되게 많고요.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장 혹은 나아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애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사랑과 상처를 필두로 해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캐릭터들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따뜻했던 큰 감동이 왔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포인트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고 감동 포인트도 있고 내가 감동이 억지로 짜내는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조은지 감독님 영화는 다음 영화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입봉작이시라는데 대단한 장편 영화 주를 보셨습니다 입봉작? 장편 영화? 입봉작 잘하시더라고요 11월 17일 개봉합니다 장르만 로맨스 리뷰 캐릭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저희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그쵸. 들고 성장에 대해서 또 나아감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결단, 행동이 중요한지를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청담 CGV에 이거 딱 걸려있는데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던 영화들을 했는데 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개봉하면 한 번씩 꼭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좋은 콘텐츠, 영화, 작품 가지고 전지적 의사시점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마인드 카페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영화 캐릭터 분석, 드라마 캐릭터 분석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자주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런 작품만 와준다면 아 그럼 네, 너무 저희도 할 만나고 네. 너무 재밌죠 네. 정말 재미없을까 봐 걱정했었는데